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46, 47 이 시간대가 사실 졸리는 시간대예요. 그죠? 46, 4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5장 42절 보겠습니다.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전사님들은 우리 교구 전사님들 오신 것 같으네. 야, 대단하네. 자, 그 강의가 그 3시 30분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50분 남았는데 가능하면 일찍 끝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더 하기를 원하는데 이 스텝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끝나길 바라는가? 예, 어쨌든 오늘 내용이 사실 내용 분량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저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다섯 가지 시스템이 뭐 저도 뭐 다 체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그 공부라는 것 자체도 그렇잖아요. 공부라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체득하고 이제 습득하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락방 다섯 가지가 안 됐다 할지라도 다락방 다섯 가지 시스템 이런 거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썼으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어쨌든 성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다락방에 다섯 가지 기초 이게 뭐 오기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중에 키는 뭐냐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다락방 운동의 가장 키는 뭐냐면은 이거 기억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의 키 중에 키가 뭐냐? 날마다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밥 안 드신 분. 근데 이해해. 오늘 주일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숨 안 쉰 분. 오늘 숨 안 쉬었으면 여기 못 왔어. 이 날마다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강의안을 잘 만들어요. 하나님, 오늘 이 강의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딱 오면 여기 오면 망가져버려요. 한 번도 이 강의 그대로 해본 적이 없어. 망가지더라고. 여기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날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어 우리 제가 신학교 총신대학원 나왔거든요. 사당동 총신대학원 나왔는데 제가 신학교 때 계속 목사님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초대교로 들어가자. 초대교로 들어가자. 항상 그래요. 제가 총신대학원 나왔는데 신학생이든 목회자든 이 시대가 어떻고 한국교회가 어떻고 뭐 계속 얘기하면서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그러거든요. 그럼 이 다락방의 가장 기본 다섯 가지가 뭐냐면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란 말은 처음 교회가 태동되었던 거예요. 태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동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원교회 이렇게 부흥됐잖아요.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실제 역사 이게 다섯 기초로 됐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한국교회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부흥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흥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양하거든요. 교회 부흥 전략이.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다락방의 다섯 기초 중에 이 다락방이라는 이 시작 어디서 생겨났느냐?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럼 과정과 역사 속에서 시작됐는데 이 다섯 기초를 여러분이 중요해. 그리고 제가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얘기해. 우리 교회 얘기하잖아요. 삼원을 얘기하죠. 삼원을. 삼원을 아시는 분? 우리 전사님 중에 아주 저기 신학교 다닐 때 수석으로 졸업한 전사님 계셔. 우리 교구에 우장성 교구라고 있어. 밥 무슨 전사님 계신데 얘기해 보라 그럴까? 이 삼원이라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24시간 말씀, 기도, 전도 속에 24시간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24시간, 지금 이제 오후 3시가 넘었으니까, 평일날 오후 3시가 넘었으니까 은행 업무 끝났습니다. 이제 고객님, 업무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오세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밤, 물론 이제 요즘 응급실이 생겼으니까 그러는데 밤에 막 새벽 3시에 우리가 막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뭐 공황장애 공포증이 몰려왔어. 응급실, 물론 요즘 응급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풍랑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업시간 끝났다. 너 계속 한 시간 동안 두려워하고 밤새도록 두려움 가운데 있어. 풍랑 가운데 있어라.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밤낮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유목사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전에는 하루 이틀 밤새워도 아무 생각 없는데 요즘은 하루 컨디션 조절 잘못해도 참 피곤한데. 우리가 새벽에 불신앙에 잡혀서 신음할 때 영업시간이 끝나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있어!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모르라는 단어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하나님 24시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체질이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 삶이 이 속으로 들어가. 이걸 이런 말을 다른 말을 말하면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나는 아무리 여자고 아내고 남 저기 아내고 엄마도 해도 나는 밥 올만 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다음 주에 밥 할 거야. 그 엄마 그 다음에 아내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 시대는 뭐 엄마 없어도 저도 그냥 갖다 먹긴 먹는데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24시간 말씀, 기도, 전도 속 역사하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이게 삼오늘이라는 거죠. 저는 추석 주간에 한 3일 정도를요, 되게 긴장 가운데서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협조도 안 가고, 뭐 토요일, 그 주일날 3부 사회가 있어가지고 아예 안 가고, 목, 금, 토 굉장히 긴장 속에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왔는데 뭐 사회 보고 나서 별로 안 편치 않았어.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풍랑 가운데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사명의 재확인, 계속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다락방의 다섯 기초 중에 이게 사실 전도자의 삶, 삶오룰이 사실은 여러분 쉬워져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50분 해야 되니까 이게 저는 전에는 이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짧게 끝내는 게 참 재밌었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우리 50분은 너무 무리야 이거. 이거 50분 무리라고. 이거 한 3시간을 강의해야 돼요.
그냥 해버릴까? 욕?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의 다섯 기초 중에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에 처음 시작되어진 것이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교회가 태동되었다니까. 교회가 형성되어졌어요. 그 전략이 다락방의 다섯 기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락방의 다섯 기초가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락방을 근데 참 이게 개인의 다락방 하나 제대로 해도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개인 다락방, 아니, 개인 다락방 우리가 하고 있다. 개인 다락방이 된 지역 다락방 하나만 제대로 하면 이번 주 우리 그 메시지 중에 이대지가 뭐냐면은 로마에 뭐 세워진 빛의 망대인가요? 맞나요? 맞죠? 이대지가 로마에 세워진 빛의 망대. 사실 이 망대 하나 제대로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하나 세워져가지고 그 응급실 하나 제대로 됩니까? 119 구조대 하나 있으니까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키고 생명에 위협한 것을 넘기게 하고 굉장히 위급한 환자를 치유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락방 하나 제대로 하면 사실은 도대체 다락방이 뭐길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다락방이 뭐길래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 망대를 통해서 로마에 세워진 이 망대를 통해서 로마에 세워진 망대 너무 크고 우리 예원교회 너무 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개인 다락방이 하나가 뭔데 빛의 망대로 하느냐. 여러분 이 다락방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 지역에 굉장한 뭐랄까요.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불신자에게 정확한 진단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진짜 불신자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만약에 제대로 다락방이 하나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얻을까? 이게 초대교회는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보리산, 그다음에 마가다락방, 아니 감남산부터 이제 감남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 여러분 참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다락방은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곳이고 불신자를 진단하고 답을 주고. 그곳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락방의 내용이 뭐길래 여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보리산의 언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 실제적인 응답들을 누리셔야 돼요. 본필이 여기에 대한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건물이 세워졌는데 건물이 안 세워졌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 물론 이제 얼마만큼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졌느냐 이거는 물론 이제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건물이 안 세워졌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그럼 다락방 한 번도 안 했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면 좀 더 나아지는, 좀 더 확실한 다락방을 하자는 거지 다락방 안 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다락방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정 하나 제대로 세워지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 참 그 자녀들 잘 이렇게 성장했네요. 또 어떤 데 보면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책 같은 데 보면 우리 아이는 뭐 과외도 안 시키고 공부도 강조 안 했는데 이렇게 서울대 나오고 아니면 뭐 하버드대 나오고
국회의원 장관이 됐다. 근데 그거 볼 때는 안 신고 것도 중요하지만 DNA가 부모 DNA가 저단치 않은 것 같아. 그 부모 DNA가 보통 그 DNA는 아니죠.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정의 이 교육이 이 가정의 울타리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굉장한 보호가 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망대란 단어가 이 망대란 말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망대가 사실은 망대가 뭡니까? 집사님, 만만한 우리 교구 뭐, 우선 성적으로 오늘 졸업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축하해 주러 왔어요. 망대가 뭘까요? 망대가 뭐 망대예요? 보통 우리가 망대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농부들이 이제 시골 옛날 농부 지금 안 그런데 옛날 농부들이 이게 뭐 과수원할 때 원두막 있죠, 원두막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서리하는거나 또 어떤 짐승이라든가 새들이 혹시 그 곡식을 쪼아 먹을까봐 그런 부분도 있고 저같이 이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초 쓰는 곳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탱크부대 나왔는데 대공 초소 같은데 큰 이게 초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것 그게 망대라고 해진 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망대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면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망대는 사실은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지존하시는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완전하신 전능자 하나님 외에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망대고 우리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돈 문제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장로님들은 교회에 실컷 헌신하고 시험 들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다 무너지거든요. 이 건물도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재앙과 저주로부터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고 전능자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 망대가 제대로 가정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면 정말로 그 자녀에게 있어서 엄청난 건데 이 망대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왜 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냐면 저는 저희 저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저희 아버님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37이 돌아가셨어요. 술과 폐교라고 그러고 제 5살 때 돌아가신 거죠. 37이니까. 저는 저 아버지보다 지금 얼마나 더 사는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거의 20년 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20년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술과 폐교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30에. 그러니까 구슬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 점 쳐줄 정도로 제 2살 때예요. 그러면 5살 때, 2살 때 부모님 돌아가셔서 이모님이 저를 길러주셨는데 이모님이 권사님인데 이모님이 왜 교회를 나가냐면은 무당이 당신이 교회 나가지 않으면 언니에게 내리는 그 뭔가 이 신기가 당신한테 온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자꾸 구슬을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막다 보니까 이제 막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님이 저를 길러주셨지. 우리 큰형은 저하고 10년 차이인데 무너졌어요. 똑똑했어요. 저희 큰형 얘기만 들어봤는데 저는 뭘 공부를 이렇게 잘한 건 아닌데 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항상 우등생이었는데 6학년 때만 못했대요. 왜 못했냐면 아버님이 담임선생님이었대. 공부를 잘했는데 주면 이건 객관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 줬대요. 그 정도로 잘했던 형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저는 이제 5살 때니까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형도 무너졌어요. 요 목동사거리에서 20년 전에 직원 한 30명, 50명 정도 모자 공장 할 정도고 돈 많이 벌 정도거든요. 근데 대낮부터 싸우고 술 먹고 뭐. 지금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유광수 목사님, 정원주 목사님, 전용수 목사님 말씀 듣고 살았어요. 전용수 목사님 저한테. 지금 혼자 살아요, 혼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가 나이가 지금 있는데 내가 성장 안 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저는 성장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부터 다락방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전에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후에 제대로 다락방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했냐면 우리 가정이라는 그러니까 큰형이 저보다 이제 10년 나이가 많고 또 거기에 작은 형 한 살 차이 큰형하고 한 살 차이 우리 누님이 있거든요. 제가 막내였거든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지. 우리 이제 누님은 권사님 돼서 이제 입만 이렇게 신어서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막내니까 이제 누님하고 한 6살 정도 찰나인가 우리 전사님하고 가있던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는 가정도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다락방이 우리 가문처럼 이런 모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가문에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재와 사망과 저주에 해방되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이 다락방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다락방이라는 단어만은 이렇게 느꼈는데요.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확인하는 곳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다. 불신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곳이다. 그러니 두 분 저를 보세요. 두 분이 지금 부동산을 하잖아 지금. 그게 망대요. 근데 우리 교구니까 반말하겠어요. 똑바로 합시다. 그게 망대요. 그게 다락방이라. 그게 답을 주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티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간첩이 나는 간첩이다 간첩이다 그런 사람 없지. 우리 영 대사관에서 파, 여기서 우리 한국 외무부에서 만약에 여행 위험 지역에 있는 중동 쪽에 만약에 이제 영사로라든가 뭐 대사로 파견됐다. 근데 배지 달고 나는 영사다 대사다 나는 대사관 직원이다. 그 테러 1순위에요 1순위. 숨기지 신분을. 그러다가 자국민이 어려움 당하거나 업무 중에 있을 때는 자기 업무 보겠지. 간첩이 나는 간첩이다 하면 그건 바로 간첩. 얘기 안 하고 자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하면서 난 부동산 하면서 난 빵대다 빵대. 그래 할 필요도 없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하셨음을 알게 되고 권능도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어지고 일꾼도 예비하셨으며 기도 응답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새 힘을 얻는 그 현장을 보게 된다.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대상을 준비해놨어요. 권능도 주셨어. 기도 응답도 주셨어. 이걸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 잘 받는 것 같아요. 훈련 제대로 받으셨어요? 5주 동안?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있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지금도 부드럽지만 부드러우니까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 지금 보니까 얼었어. 자, 다락방의 다락 기소 중에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락방을 어떻게 하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 본질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 받을 자를 부르시면 복음 전하는 물론 지속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냥 전도하는 곳 부동산 업무를 보는 것 같은데 표시 안 나게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몇 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하다가 한계하다가 어제 전용수랑 손님이 있는데 아 보니까 갈급해. 얼굴은 멀쩡히 생겼는데 저 전용수랑 손님이 제가 전용수거든요. 약간 참 갈급한 것 같아. 정확하게 답을 줘서 아 복음이 이런 거군요. 네, 영접하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군요. 그럼 기도하면 이렇게 돼요? 아 그래요. 그거 한 사람만 제대로 해오면요. 여러분 평생 복음 누릴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건 아니냐? 아니 그건 다 돼. 그 맞는데 다 전도예요. 다 전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락방이라는 본질적인 축복 속에 더 들어가자는 의미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저도 사실은 언 다락방에 들어온 지 30년 된 것 같더래요. 물론 중간에 쉬기도 하고 그랬어. 뭐 우리 교회 뭐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한 23년 뭐 우리 교회 내가 온 지 25년, 23년 된 것 같아요. 뭐 언제 온지 뭐 하니까 23년인가 뭐 됐어요. 98년도였으면 몇 년 됐죠? 제가 한 98년도 왔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 그런데 요즘 와서 더 이게 다락방이라는 것이 더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다락방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 속으로. 그러니까 이 다섯 기초가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 다락방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개인 다락방은 사모를 누리다 보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보리산에서 끝냈다. 감람산에서 138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주셨다. 마가다락방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그 응답 속에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개인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체질적인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요 부분을 뭐 요 부분들은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락방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다락방을 많이 했죠. 초창기 때는 어린이 다락방 뭐 제가 어린이 사역자 한 7, 8년 했거든요. 7, 8년 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교구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로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자, 그럼 여러분 양심적으로 현장에 가서 막 다락방을 그대로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개인 다락방, 개인 전도라도 막 하고 있다. 손들란만 하고 여러분 마음의 양심으로 손을 대세요. 난 다락방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진짜 드는 분도 있는데 하셔야 돼, 다락방.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다락방보다 쉬운 거 없다. 가서 이게 성경 공부하는 거에 안 되지면 그냥 개인 전도라도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야. 개인 전도라도 지속적으로 개인 전도하면서 이렇게 복음 들어가도록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계속 관계하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팀 사역인데요. 팀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만남이거든요. 노사연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 그 말고 내가 저분을 만나서 내 인생에 답을 얻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하는 단회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단회적인 건 아닙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결론 냈다, 뭐 답을 얻었다, 이게 저는 단회적으로 안 왔어요. 어떤 분들은 아, 나 복음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 결론 냈다 이렇게 딱 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 딱 답 딱 낸 사람 흔들어 보세요. 강의하실래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답 낸 사람 앞에서 제가 강의해서. 근데 그 답이라는 거, 그 결론이라는 것은 자기가 답이지. 그거는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아닌 거거든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바울처럼 막 400년 9장 15제 그건 아니지. 근데 저는 이게 단회적이진 않은데 저는 점진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점진적으로 알아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 우리 저분처럼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아 과거는 끝냈구나. 나는요 요즘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요즘 어디에 결론 딱 내리냐면요. 내가 원래 사실 우리, 이게 원래 방송에도 이게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1대지, 2대지, 3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순환,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볼 거거든요. 지금 이거. 그럼 순환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망가졌어.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우리 교육 잘 들어야 돼.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 우리 교육 잘 들어야 돼. 진짜.
우리 교구라는 말을 쓰기에서 어느 대교가 얘기는 안 해서 우리 대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났다. 다 그리스도 다 끝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난 그리스도 답을 얻었다. 난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 누구 뭐래? 맞아, 맞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물론 이게 답을 냈다, 끝났다 이것도 사실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아니겠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네가 진짜 다 끝났느냐? 네가 그리스도 결론 냈냐? 네 복음이 답이냐? 하나님 편에 봤을 땐 모르겠어요. 우리 편에 봤을 땐 주관적으로 끝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인정해 줄게 제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렇다면 두 번째가 문제라. 그리스도는 다 끝내놨지. 근데 이 체험하고 누리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체험과 누리는 모르겠지만 결국 두 번째 체질 안 바뀌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의 체질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체질이 안 바뀌면 제가 전에 이 책을 읽다가 되게 공감됐어요. 그 박영수 목사님에게 그 책 보면 추석 때 읽었는데요. 그 구원 그 이후라는 책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분 우리가 수준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수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신분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분으로 인정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 끝났다. 결론 났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이거는 신분이거든요. 근데 구원은 신분인데 수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는 동화에 보면 왕자와 거지 알죠? 거지로 살다가 이게 왕자가 됐네. 거지로 살다가 왕자가 돼서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는데 거지를 행세했으니까 옥새 있지 옥새. 옥새 가지고 이제 거지가 왕자 됐으니까 옥새 가지고 호두를 깨는 거야. 그거 하러 준 건 아니잖아. 그 중년 귀중한 옥새인데. 왕궁에 누가 들어와도 옥새만큼 지키잖아요. 그거 하나 지긴 딱 지금 끝나니까. 그 다음에 왕자에서 밥 먹고 나가가지고 손 씻어야 돼. 꾸중물에다가 꾸중물인데 손 씻으라고 준 건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마시래. 그리고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데 왕자로서의 권위와 왕자로서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또 거지처럼 또 그게 뭐야 그러니까 식당 거기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막 거지 행사를 하네. 그래도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왕자는 왕자야. 여러분 벌거벗은 왕이 있죠. 벌거벗은 왕. 왕이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신하들은 뭐라고 말하면 못하잖아. 모자라는 왕이라고 비웃지만 철부지 아이가 왕이시여 왜 이거 벌거벗고 다닙니까?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이가 수준을 봤을 때는 왕인데 벌거벗고 다니면 말이 안 되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재앙과 저주가 끝났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못 박았다고 완전히 이 구원은 이게 단해야 단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오는 거 아니야. 체질이 오는 거지. 정말 구원이란 말은 자녀가 되는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지 않고 영생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단회적으로 끝난 거예요. 믿을 때는. 이거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비 오니까 내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이 구원은 단회적이라고, 단회적이라고. 근데 문제는 수준이 문제, 수준이.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아무리 거지라 할지라도 왕자는 왕자야. 아무리 벌거벗은 왕이 모자란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왕이야. 근데 수준이 문제야. 수준이. 우리 대교구 잘 들어요. 그 수준 업그레이드 안 하면 거지 행세했던 거 그대로 해버리면 예치들대로 그대로 살았다면 내가 만약에 두 살 때 다섯 살 때 부모 없이 살았던 그 배경 속에 내 체질과 무능과 갈등 속에 부모 없이 이모님 밑에서 살았던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써미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지. 내가 우리 가문 배경 속에 살았던 두 살 때 살았던 그 배경 가지고 있으면 그 배경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최수정 목사님 부모님 밑에 잘 자랐던 그
그 최승 목사님 보고 뭐라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지 최승 목사님 잘못된 거야? 어쩌다 이렇게 나왔냐? 내 가문이 콩가루 가문이지 그 가문이 콩가문이 가문이야? 성장이 안 돼요. 나는 어차피 망가지는가 봐. 자, 그래서요, 저는 이번에 그 추석 때 하나님이 그 수준을 더 보게 하시는 것 같아. 너 체질이 이미 나왔지만 재앙과 저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체질 속에 자꾸 끌어들이려고 한다. 더 끌어들이더라. 그리고 우리 정호진 목사님 만나서 그 체질을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나마 바꾼 게 요 정도야. 정호진 목사님 만나서 바꾼 게 요 정도니까 좀 양해를 해 주세요. 나는 그 책 보면서 아 그래 수준 신분은 그냥 왕으로 그냥 해주는 거구나 왕자로 해주는 거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해주는 거구나 그냥 옛 그 창세기 갈라디아 2장 3장 그냥 모습을 박아버렸구나 저주를 끝냈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의 수준 체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상구성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로 에덴의 축복으로 여러분 이제 훈련 받고 있잖아요 에베소 4장이 말한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그릇이 커져야 이제 쓰임 받는 거지. 신분 가지고는 안, 신분 가지고, 하지만 고생이에요. 센 고생이잖아, 그거. 얼마나 비웃겠어, 그 거지 보면서. 왕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어.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지 말고 여러분 보고 회개하라니까. 0.01%도 여러분 자신 두고 회개해야 된다니까. 저는 보면서, 이 방송 탈 거면 얘기 다 못 합니다. 가끔 그 이제 편하니까 얘기해. 방송 끄면 안 되냐? 가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 사회를 교정해 줄 때가 있어요. 좋은 말을 할 때 이제 그렇게 교정이라고 얘기하겠지. 내가 지금 여기 방송이니까 교정해 줄 때 아, 목사님 오늘 이번에 이래 하시더라. 우리 집 사람이 분명히 안 틀렸는데 박자도 근데 아마 우리 집사님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당신의 상태가 뭔가가 이렇게 이 목사님이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 상태가 그렇구나 그럼 다 되잖아 그걸 두고 막 뭐 어떻다 답 없어 지금 다 내가 설명 못해 어쩌다 이렇게 빠져버렸지 사실 다락방이 어떻다 팀상이 어떻다 이게 설명하려다가 아까 내가 바꿨어 여러분 설명해도 아,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락방은 한 곳에서,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곳이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팀 사역은, 걱정하지 마세요. 30분이 끝날 테니까. 팀 사역은 만납니다. 이 이름 많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바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정확한 답 주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백부장에게 바울에게는 미션과 아나니아가 미션에 대해서 주고 고넬료에게는 복음의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답을 주잖아요. 팀사역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제자가 양육되잖아요. 팀사역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사역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제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더 하스키 설명을 못해 여러분들에게 또 해주고 저 목사님 지자랑 하고 있네 그럴까봐 내가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사역을 그게 바로 팀사역 아니겠어요? 그럼 감사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볼 때 아 권사님은 영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현장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네요 제대로 된 거지 팀사역이 권사님 보니까 늘 불신한 가운데 있고 늘 상처 가운데 있고 늘
걔들 팀색 되냐고 그게. 권사님 보니까 너무 소중하네요. 그게 팀사역이지. 어느 날 이제 우리 그 딸이 29이거든요.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하게 됐대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제가 나이 점점 먹으니까 아마 이제 노후를 책임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이. 애들 4명을 키웠거든요. 막내가 이제 24살인데 4명을 뭐 집사람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뭐 일 당했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그랬대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29이니까 아빠를 보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아빠 인생을 책임지시더라. 엄마 그동안 우리 키우려고 수고하셨는데 제발 일 벌리지 말고 아빠 그릴 속에 들어가라. 제대로 팀세우 된 거 아니겠어요? 많아요. 사도행 10장 15절. 그러면서 팀세을 해서 우리 집사람이 예승이가 또 있거든요. 27대인데 없을 때 모르겠어. 그 나이야. 네 남자친구가 이제 신학교 다니는 친구 사귀는데 집사람이 하는 말이 네 혹시 나중에라도 목회자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어렵더라도 엄마는 너 4명 키우냐고 직장 다닐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평생 다닐 수밖에 없었다. 저가 부교육자니까 뭐 실제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너가 혹시 목회자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절대 어렵더라도 현장 거기 일 다니지 말고 현장에 가라. 자기는 안 그래 놓고 팀생 제대로 해요. 한 사람 제대로 만나면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는 답을 주라는 거예요. 아, 남편 잘 맞고 났구나. 우리 뭐 놀러 가자. 갯돈 모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만난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라는 거예요. 뭐 다 말할 수 없어요. 팀사역을.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 정확한 다락방을 주고 팀사역 주고 미션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구는 계속 미션업 하고 있잖아요. 결국 미션업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집이잖아요. 사실 집.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포럼되어지는 제가 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학옥로에서 이제 우리 캠프 가기 전에 메시지 하고 나갔거든요. 그때는 목사로서의 메시지 안 했어요. 추석 이후에 좀 힘들었던 과정 그리고 주일날 사역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거를 유라굴라 강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 이렇게 좀 힘들도 있어요. 사역 다 말은 못해 여러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 꺼놨으면 내가 얘기할 텐데 켜놨기 때문에 안 돼. 그 얘기를 포럼을 해줬거든요. 되게 은혜 받더라고요. 코로나 가지고 현장 나갔는데 우리 하옥순 장로님이 관계해 놓은 와플 가게 여자 사장님인데 이제 기존교회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77년생인데 등촌제일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다가 10년 전부터 자기 이제 유치원 아이가 다닐 때 거기 나가면서 다시 회복된가 봐요. 여자분이 참 깔끔하고 참 괜찮으셔요. 기존교회. 내가 팀 이게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뭔 얘기를 했냐면 집사님 이 와플 가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 평생 살아왔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냐 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CVDIP 있잖아요. 언약적인 이 부분 얘기하면서 뭔 얘기했냐면 전문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사업가고 아니면 직장인인데 삼시드란 말은 무슨 그분에게 삼시드란 말하면 그 목회제를 통해서 강단이 살아나고 중직장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가 작든 크든 간에 목회자에게 영향 주고 렘넌트에게 영향 주고 내 업을 통해서 전도 선교할 만큼 삼제자란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중요한 이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기도용 의사의 말이 뭐냐면 삼제자란 말은
중직자로서 좀 평신도로서 한 선교사님 한 교회를 작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번에 우리 이산철 펀드 하잖아요. 펀드.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목사님 백부자니까 2,370만 원. 저는 얼마 하면 될까요? 에? 아, 감사해요. 열구자. 237만 원 하면 되긴 부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삼제자란 말 속에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삼기업은 무슨 말입니까? 삼기업은 삼기업이 어디 들어가 있죠? 삼부삼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다음에 아홉 가지 세팅 중에 삼초월, 보좌, 시공간, 237비, 삼초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생기, 에덴의 축복, 그 다음에 삼시대 중에 나, 교회, 업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삼시대, 삼시대는 목회자잖아요. 삼기업이라 이 부분들은 나, 교회, 업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문교회란 말이 뭐냐 그냥 직장인인데 평범한 주부인데 평범한 그냥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인생을 살고 나니까 그 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네 이게 업이라. 교장 선생님 같은데 그냥 사업가 같은데 평신도 같은데 이게 우리 저기 뭐 권사님 계신 것 같은데 저기 권사님 남편 그 형님 양정모 장로 같은 경우도 사업가인데 이거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3분 남았습니다. 요즘 그런 분도 있어. 어떤 분 있냐면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또 이 얘기하면 또 이 방송 또 타기 때문에 또 얘기 못해. 이제 이건 퇴했는데 그것도 직함까지 얘기하면 안 돼. 뭐 교감으로 은퇴했다든가 교장으로 은퇴했다든가 하면 추적해 버리거든. 어쨌든 교사로서 평생 재직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주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뭘 맡았어 했더니 요즘 새롭대요. 글로벌 학교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죠? 아이씨, 어떻게. 글로벌 학교에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사람이 달라지셨어. 토론 내용이 달라지셨어. 아니, 그거를 처음부터 했어야지. 그걸 20년 전부터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전문교회. 내 인생을 살았는데 복음과 전도와 현장의 다락방에 연관돼 있어야 되지. 잘했지. 잘했군 잘했지.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난 지난주에 되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금요철학 때 지난주에 여러분 복음에 미쳤다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전에 청년 때는 젊었을 때 목사 때는 복음에 미쳤다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네가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사도벌같이 살아났다면 한 달 사다 죽어요. 저 선교현장 나가면 흉내를 내요? 태장에 매일 한 50분 맞춰볼래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목사님이 탁 던진 말이 되게 위로가 됐어. 흉내를 내잖아, 그지? 흉내. 그건 괜찮잖아. 흉내 낸다는 건 괜찮잖아, 그지? 부담 안 되죠? 이게 다 안 되더라도 일단 흉내를 내자는 거지. 전문교회, 평생 살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현장하고 연관 없이 살았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이상하게 오늘 편하게 하고 싶네. 그래서 여기, 다른 방송 보는 사람도 좀 이상해질 것 같았던데. 전 목사님 왜 그럴까 그랬는데 다시 얘기하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이지 않는 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나 그때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지금 요즘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역동케 하는가, 그게 안 일어나.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냥 편안하긴 편안해. 정식에도 이렇게 아침에, 오늘도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하면 되게 좋은데, 뭔가 이게 확 이게 안 일어나요. 현장은 다르거든요, 현장 가면. 근데 초대교회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뭐 어떤 조건 하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숨어서 해야 되니까 숨어서 다락방이 된 거야. 지금 시대는 깔아놓고 하라고 포장, 이걸 다 쳐놓고 집까지 다 해준다. 안 해? 못하는 거지. 다락방 이외에 하셔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나도 하나님의 제대로 팀사역 받고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팀사역을 줘야 돼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종교생활에 탁탁 덜어줘야 되고. 난 내 같은 사람 만나면 다 주거든요. 할 말 많아요. 다음에 한번 좀 더 부르세요. 제가 한 몇 강의 할 수 있어, 진짜. 처음부터 탁. 그때는 좀 잘할게요.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답 줄 수 있어. 미션업,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치유받는 곳이에요. 완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이 미션업이. 그래서 저는 미션업에서는 사실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있었던 얘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 예를 들어서 금요철학 일대지 들으면서, 어제 들으면서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금요철학. 시온의 주의 장막을 삼아 안에 쇠약할 정도로 여러분 막 신경통 위장병이 올 정도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해봤어요? 그리고 시온에 데려가다가 빨리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교회 가고 싶다. 나 요즘 힘들어. 그런 얘기를 미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전문교회 우리 업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연관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지교회. 이것도 저도 이거 응답받고 싶어요. 결국은 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12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아굴라 브리셀라 집에 있는 그 집이 교회에 문안한다. 고린도 4장 15절 룸바의 집. 로마서 16장.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갈 데 없으면 권사님 한 분 탁 꼬셔가지고 권사님 한 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할래요? 안 한대, 안 한대.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규모를 떠나서 지교회란 말은 교회가 하나 세워질 만큼 우리가 응답을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그 막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북변동에 한 사우나를 5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요. 그 상가 다 알게 됐다니까. 이제 열매는 나중에 문제고. 그러면 뭐 교회 세워지겠지 나중에. 그런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